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1 24, 2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 뭐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먼저 질문을 던져. What is wrong with pseudoscience? 사이비 과학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이비 과학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지.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다. 자,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락 구조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Certainly not just that it is basically first. 그건 확실하게 단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pseudoscience, 사이비 과학이 완전히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래, 확실히. 자, 왜냐하면 여하튼 모든 우리의 사실적인 이론,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을 둔 이론들이 잘 해봐야 부분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론들도 그 이론들이 100% 진실이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진실이고 또 진실이 아닌 부분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거짓이다라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적인 사실의 근거를 둔 이론들도 거짓인 부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What is wrong with pseudoscience? 사이비 과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is first,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It refuses to ground its doctrines. 그것이 그것의 학설에 근거를 두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could not do it.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그 학설에 근거를 둘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사이비 과학이 그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사이비 과학은 makes a total break. 아주 전체적인 어떤 단절을 만든다. 뭐와? 우리의 과학적인 유산과,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인 존엄과 완전한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의 과학적 전통과 기존 과학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의 학설에 근거를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거를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진실들,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학설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지. 그 이유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거다 보니까 그 우리가 가진 기존 과학적 사실들의 그 학설을 근거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근거 두는데 거부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이다.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전통과 사이비 과학이 완전히 단절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단절되어 있더라는 것은 is not the case. 과학적 혁명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혁명들은 실제적으로 이전의 과학적인 어떤 전통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거를 근거로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혁명 밑에 또 둘러붙어. 그런데 그 혁명의 모든 것들은, 자, 뭐야? partial. partial 하면 부분적이다 이런 뜻인데 또 불완전하다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불완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 과학적 혁명들은 또 불완전하대. 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has to be judged.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뭐에 있어서? 다른 것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아이디어들이겠지. 다른 아이디어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러한 다른 생각들은 어떤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주어진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주어진 어떤 맥락 안에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확실한 사실들을 얘기하겠지.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확실한 사실들,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학적 혁명들은 어떤 불완전하다는 거지. 이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혁명 자체가 완전한 사실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pseudoscience,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과학적인 어떤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사실이라고 이제 완전 인정을 받은 그러한 어떤 사실들, 그런 과학적 사실들 또는 아이디어들에게 의해서 검증받지를 않는다는 거지. 판단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 기존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알겠지? 조금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딱 이걸 정리하면 돼. 어떤 기존의 학설에 근거 두는 거를 거부한다. 왜? 기존의 학설과 전혀 어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제 두 번째 얘기 들어간다. 자, 두 번째. Pseudoscience. 사이비 과학은 또 거부합니다. 뭐 하는 것을? 그것의 학설을 검증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뭐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어떤 실험? proper. 엄밀한 의미의 그 실험에 의해서 그 학실을, 그 자신의 학설을 검증하는 것을 거부한대. 자, 여기서 이제 properly 이렇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게 엄밀한 의미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 원래 앞쪽에서 있을 때는 보통 적절한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그 실험에 의해서 자신의 학설 검증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또 게다가, it is largely testable. 얘가 이제 틀렸다. 얘가 틀렸다. 왜? 지금 검증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사이비과학. 이 사이비과학은 untestable 돼야 되겠지. untestable.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Such a way. 그러한 방식. 자,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것의 thesis, 어떤 논지들이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방식.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자신의 어떤 논지들이 확증되는, 계속해서 확증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비 과학은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모든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한다고 해봤자 어떻게 된다? 자신의 그 주장 있잖아? 자신의 논지가 이거는 옳다라는 방식으로 그냥 해석을 다 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객관적이고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자기 유리하게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주로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또 이제 문제점이지. 자, 그래서 pseudoscientist, 사이비 과학자들. 어부와 같이 사이비 과학자들은 과장합니다. 그의 잡은 것을. 왜? 어부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기 요만큼 잡아놓고, 나 고래만한 고기를 잡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거야. 그리고 neglect, 그의 실패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것들을, 그 실패를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패가 나왔으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또는 그러한 실패에 대해서 또 그냥 변명을 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사이비과학은 lex,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정 메커니즘, 작동 기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것은 자기 수정을 할수 없다는 건 바로 이 얘기지. cannot run.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로부터? 자, either 해가지고 or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경험적 정보로부터 배울 수 없다. 병렬이야.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경험적인 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 또는 어떤 비평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과라원에 든 거는 그 앞에 XYZ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조금 다시 해석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 사이비 과학은 배울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신선한 경험적 정보로부터. 그런데 그러한 경험적 정보를 그것은 그 사이비 과학은 삼켜버립니다. 뭐 없이? 그것을 소화하는 거 없이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지. 그냥 제대로 그거를 분석하는 거 없이 그냥 삼켜버린다.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 얘기야.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그것은 또뭐 한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비평. 그런데 이러한 비평을 그 사이비 과학은 뭐 한다는 거지? 아주 격렬하게 거부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다? 배울 수가 없다는 거야. 배울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자기 수정 작동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 뜻이겠지. 그래서 it can make no progress. 그것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것은 뭐 어떻게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실패를 어떻게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로써? 어떤 확증으로써. 어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어떤 논지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냥 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전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비평을 뭐로써 해석을 해? 그냥 공격으로써.
어떤 비평이 있으면 저거는 그냥 악의적인 비평이다. 제대로 된 어떤 그 악의적인 공격이다. 제대로 된 어떤 비평이 아니라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엿매기려고 그냥 공격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전한 비평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의 어떤 신봉자들 가운데에서 의견의 차이점들은, 자, 그러한 의견 불일치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때 그 신봉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차이점들이 lead to, 이끕니다. 끝없는 어떤 분파의 갈라짐으로 이끕니다. 어?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아예 그 분파들이 갈라져 버린다는 거야. 뭐 하기보다는? 진보하기보다는. 진보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갈라져 버린다는 거지. 왜? 자기 수정 작동 기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야. 자, 네 번째로 그 사이비 과학의 주요한 목표는 is not to set up test and correct system이지. 그러니까 not a 법이야. not a 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설, 그러니까 이론들이다. 가설 체계를 만들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mapping은 현재 분사야. 이렇게 가설 시스템 밑에 들러붙는. 그런데 그 가설 시스템은 현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가설 체계를 세우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비 과학의 주된 목표는, 자, 뭐 하는 것이다? To influence. 어떤 것들과 사물과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과학의 목표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대상물에 그냥 영향을 주는 게 목표라는 거야. 어떤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가설 체계를 세워서 검증하고 그 고치는, 수정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자, 그 얘기는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처럼? 마술과, 그리고 마술과 같이, 그리고 과학과 같이 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인지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대. 마술과 기술처럼. 그러나 기술과는 달리, 아니 마술과는 달리 그것은 자신을 과학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런데 얘가 하는 짓거리는 마술과 같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사이비 과학이 과학이라고 제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기술과는 다르게 그것은 즐기지 않습니다. 과학의 어떤 지원을, 과학의 뒷받침을 또 즐기지 않는다는 거지. 또 기술하고 같은, 똑같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 기술처럼. 하지만은 기술은 과학의 뒷받침을 즐기는데 또 얘는 과학의 뒷받침을 즐기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냥 사이비 과학의 주된 목표는 어떤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그냥 목표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로 해서 사이비 과학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조금 말이 복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정리할 때는 일단 이 단락 구조는 너희가 충분히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네 가지 부분 크게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정리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단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이비 과학의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 자신의 학설을 기존의 어떤 사실들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근거 두는 거를 거부한대. 그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이비 과학이 자신의 어떤 학설 검증하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야. 엄밀한 의미의 실험에 의해서 검증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이비 과학은 자기 수정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사이비 과학의 주된 목적은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뭐 검증하고 수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대상과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이비 과학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자, 어떻게 좀 과학적인 얘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어휘 같은 부분들 너희가 잘 좀 체크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4, 25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